대학 3, 4년차 코딩에서 정부 모듈 그 중에서 N12번 오션 분야입니다. 오션은 바다죠. 그렇죠? 요 수풀의 역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션은 바다예요. 그냥 바다 해자. 제주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으로 여기 좌측면 위에 기록될 텐데 그 전에 어떤 걸 기록할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 제주 AI 교육도시는 제주도에 위치하죠. 따라서 제주도 바다 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주도 바다에 대한 모든 정보, 바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역할, 이게 오션입니다. 그래서 바다 자체를 분할해요. 바다는 땅은 1mm 단위로 분할하는데 바다는 아마도 1m 단위로 분할. 제주도 인근 제주도 해안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연안이죠. 그죠? 제주도 연안 바다입니다. 제주 연안 바다를 1m 단위로 분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고도, 위도, 경도, 고도. 그죠? 3차원으로 분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바다 영역, 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역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발전. 어업도 있죠. 어로행위. 어업도 있고 다음에 양식도 해양양식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공간 좌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오션입니다. 그래서 1m 단위로 분할한 다음에 여기다가 IPv6 주소를 각각에 할당한 IPv6 주소를 각각의 정방향이죠. 가로 세로 높이 1m의 면적입니다. 그죠? 입체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방형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각각의 정방형의 IPv6 주소를 할당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주소를 통해서 바다의 입체 공간이죠. 가로 세로 높이 1m의 입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이 기초를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차적인 교육도시의 부차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2차, 3차, 4차 단계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 생산 활동의 영향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